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구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극동한 시야를 지키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칠함대인데요. 오늘은 세계 최강 해군 전력인 칠함대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칠함대는 1943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칠함대도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칠함대는 남서태평양 해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서태평양에는 일본군이 장악한 섬들이 몇몇 개 있었는데요. 텔렐리우라던가 타라와라던가 사이판 같은 지역들이 전부 다 일본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상륙작전을 지원할 함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생긴 게 바로 칠함대였습니다. 칠함대는 초기에 더글라스 맥아더의 지휘하에 남서 태평양의 섬들에 대한 상륙작전을 지원한 함대였습니다. 그 후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해전인 레이테만 해전을 겪고 일본이 핵폭탄 두 대 맞고 지지를 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칠함대는 기항을 중국 칭다오로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즉 냉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기항을 칭다오에서 필리핀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냉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칠함대는 서태평양 일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이 지역이 소련과 중국에 인접한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상륙 지원을 하던 함대가 갑자기 최일선 부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49년에 중국 본토가 공산화가 되고 1950년에 6.25전쟁까지 발생하자 공산 세력의 위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부터 칠함대는 벌크업을 하면서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냉전 시기 칠함대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거였어요. 소련의 극동함대에 맞서서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은 친미국가들과 함께 공산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태평양에 뚫리면 바로 미국 본토거든요. 그래서 칠함대의 중요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칠함대는 20세기에 발생했던 주요한 분쟁, 전쟁에 즉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전쟁 참전은 물론이고요. 베트남 전쟁과 1971년에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전쟁, 걸프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실전 경험과 전력 강화를 계속 꾸준히 쌓으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고 칠함대의 임무도 사실상 종료되게 될 줄 알았으나 다시 중국이 부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칠함대 임무는 쉽게 생각해서 중국의 태평양 진 진출 저지로 보시면 됩니다. 칠함대 임무 중에 친미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못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한미군이랑 칠함대 때문이니까 말 다한 거죠. 또 많은 전문가가 칠함대가 실전에 투입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례가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양안 간의 분쟁이라고 하니까 칠함대가 얼마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칠함대는 중국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을 노리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평양에 뚫리면 미국 본토라고요. 또 한국, 일본을 잇는 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함대를 이용하여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칠함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길래 중국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칠함대 하나만으로 중국 해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전에 투입되면 칠함대가 혼자서 중국 전체를 압박하기는 힘들겠지만 엄청난 전력을 보유한 건 맞습니다. 현재 칠함대에는 8개의 특화된 특무부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설명해드리자면요. 태스크포스 70은 제7함대의 전투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전투부대입니다. 후에 전력을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겠어요. 거기다가 칠함대 책임지역의 모든 지상군의 지휘관 역할도 하니까 칠함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스크포스 71 같은 경우는 특수전단입니다. 그리고 폭발물 해체 기동부대도 있는데 일종의 특무부대가 바로 이 태스크포스 71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상당히 실전 경험도 많은데 주요 실전 경험 사례가 북한이 미국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우를 납포한 푸에블로 휘락 사건이라던가 소련이 격추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수습을 맡기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 72는 순찰 정찰부대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활용하면서 P3 오리온이나 로키드 EP3 정찰기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태스크포스 73은 군수부대입니다. 공급선과 기타 함대 지원 선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싱가포르에 기항을 두고 있더라고요. 태스크포스 74는 잠수함 부대입니다. 당연하게도 칠함대 작전 영역 내에서 잠수함 작전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태스크포스 75는 해군 원정 전투사령부입니다. 실질적인 전투부대는 아니고요. 공병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폭발물 처리라던가 해안 강변작전, 원정 물류나 수리, 건설, 수중 건설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태스크포스 76은 수송부대인데요. 사세부를 중심으로 해상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상륙함이 전부 다 이 태스크포스 76에 속해 있어요. 훗날 한국과 일본의 해병대 부대가 이 부대를 통해서 적진에 상륙하기로 할 정도로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이 미해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섬을 통해서 대한민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상륙작전이 중요합니다. 섬을 탈환해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76의 중요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79는 해병 원정 부대입니다. 강력한 미 해병대로 구성된 부대인데요. 태스크포스 76과 연계해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7함대의 전력은 어느 정도길래 중국 해군에 맞먹는다고 할까요? 우선 현재 7함대의 항공모함이 USS 로널드 레이건부터가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서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체가 붙어도 로널드 레이건의 항공전력 하나가 다 이기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도 한 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항공모함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스프리나 F-35B의 효과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강습 상륙함입니다. 거기다가 7함대에 있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상륙 부양정의 운용을 위해서 후미의 침수 갑판을 설계에서 제외해서 항공기 수납 공간이나 항공기 정비시설 공간 등으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7함대에 있는 상륙함은 총 4대인데요.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과 샌 안토니오급 상륙함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많은 수의 해병대들을 빨리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함대의 상륙함을 모두 이용하면 단시간 내 해병대 대대급이나 연대급은 우습게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륙 지원도 가능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또 타이군 대로가급 이지슨 순양함과 알레이 버커급 이지스 구축함이 각각 3대 7대씩 있는데요. 사실상 이길 구축함 순양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레이 버커급 구축함은 기본적으로 방공 임무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지만 토마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서 적 기동함대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력도 보유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이지스 무기체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7함대 대잠 임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7함대는 중국 해군 전체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함대입니다. 그런데 7함대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7함대 혼자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 함대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해군까지 와서 전쟁을 펼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마 이런 연합 함대를 이길 함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티 덴부시 미 합창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하려는 자, 먼저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국을 이길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7함대 하나가 중국 해군대에 버금갔는데 어떻게 해요? 분위기지. 여러분들은 7함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